오늘은 콩나물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나물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시고요. 집에 대파 남은 거 있으면 듬뿍 준비해 주세요. 콩나물 냉국에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냄비에 물을 붓고 냉장고에 있는 대파를 듬뿍 넣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한 3개 정도 넣으세요. 만약에 아기들이 먹는다면 청양고추는 안 넣으셔도 돼요. 끓여보겠습니다.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 대파의 향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대파하고 청양고추는 걷어낼 거예요. 콩나물국은 멸치 육수를 내서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맹물에 끓이는 게 맛있어요. 깔끔하고. 여기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콩나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은 안 덮을 거예요. 덮었다가 잘못 열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요. 간은 국간장, 소금 약간. 혹시 국간장 없으시면 소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만 딱 삶아 주셔야 고소하고 맛있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콩나물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없다르면 이렇게 하나 해서 먹어보세요. 이 콩나물을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할 겁니다. 어제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한 콩나물국이에요. 이렇게 차게 해서 잡수시면 더욱 맛있거든요. 이렇게 넣고 국물을 우리 그냥 따뜻한 콩나물국 먹듯이 이렇게 뜨면 돼요. 빨갛게 이쁘게 보이라고 고추 좀 얹히고요. 그다음에 파는 꼭 넣으셔야 돼요. 이 파향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시면은 아주 맛있는 냉 콩나물국을 잡수실 수 있을 거예요. 더운 여름에 콩나물 냉국에서 이렇게 잡수시면 한결 시원해질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시에 부엌은 맛있어. 명절 시에 부엌은 맛있어.